사람은 누구나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.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설 때가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차갑고 매몰차게 외면해 버릴 때도 있다.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너무도 흔하다.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용서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또한 견디기 어렵다. 누구나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용서하기 마련이다.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나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. 결코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는 아니다. 지금 미움의 싹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누구에게 나눈다 한들 나눠지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. 화가 그치지 않는다면,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,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만 한다면 딱 3일만 생각해보자. 딱 3일만 화를 내보자. 딱 3일만 원 없이 울어보자. 내 생각만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심장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쳐보는 거다.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자꾸 외치다 보면 미움이 그치고 눈물이 그칠 날이 분명 다가올 것이다. 사람의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바람이 불고 햇살이 가득해지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. 그래, 이것도 하나의 아련한 기억이 되겠지. 결국 모든 일의 끝에는 내가 있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다. 내 마음이 미움을 그치게도 하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품어주기도 한다. 그래,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보자.